춘천시청 소속 컬링팀이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사상 첫 동메달을 목에 걸고 환영 속에 귀국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딴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춘천시청 소속입니다. 20살 동갑내기인 김민지와 김수진, 양태희와 김혜리는 지난해 송연고를 졸업하고 춘천시청 컬링팀에 입단했습니다. 이후 아시아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경기력이 날로 좋아졌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일본 스킵샷이 나가면서 딱 동메달 따게 됐을 때 애들이랑 그냥 껴안고 그냥 기뻐했을 것 같아요. 춘천시청 컬링팀의 활약으로 춘천이 컬링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교 중 컬링팀이 있는 곳은 춘천이 유일합니다. 강원도 학교 컬링팀은 신남초등학교에서 소양중과 남춘천여중, 춘천기계공고로 이어집니다. 학생 선수들의 성장에 따라 춘천이 컬링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춘천의 컬링 전용 경기장 건설이 보류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춘천시는 60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경기장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강릉에 경기장이 생겼는데 춘천에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정부 입장으로 사실상 건립이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춘천은 예전부터 빙상의 고장으로 불렸습니다. 춘천 컬링이 더 성장하려면 경기장 건설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